안녕하십니까. 다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금은씨,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위기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후원이나 봉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하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예, 환율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고요.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확실한 방향성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연합인포맥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네, 많이 본 뉴스에서 보시면 이거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제가 장마감 시황에서 옥수수 차트 보여드렸는데 좀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 4월 주택시장 지수 77, 예, 심리 악화에 4개월 내 최저입니다. 제가 오전마다 보여드리는 DR 호튼, 네, 지금 금리 만, 저 주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주택 버블이 꺼지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금가격 계속 오르고 있고, 비트코인, 네, 매파 연준에 또 세금 신고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많이 내렸는데 좀 보시고요. 여러 가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들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어떤 상황들이 속출될지는, 네, 잘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 일본이 좀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예. 그리고 요 환율에 대한 거는 저도 이제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저 엘리엇 TV, 저 엘리엇 님께서 지금, 네, 여기 엔화 달러 원달러 환율 해갖고요, 아주 비교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거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엇 TV. 그래서 가셔가지고 좀 열심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년 8개월 내 최저 엔화 유로화에 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단기 급등 후 순고르기가 아니라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연말 물가가 더 오른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행보인데, 과연 액션이 나올까? 아, 그게 지금 퀘스천이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에서 인플레, 기업 이익에 주는 긍정적 영향이 줄었다. 자, 이런 말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연준 블러드 총재인가요? 그 양반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는 지금 기사가 지금 지나간 모양인데, 네, 0. 아, 환율 쪽좀 볼까요? 채권외환. 예. 자, 엘 에어리언 연준 인플레 목표치 3% 높였다 하고요. 예, 민간 부채 증가 글로벌. 네. 예. 그래서 인플레가 너무 높다 이런 말을 했고, 실제로 0.75까지 나와요. 초 빅스텝입니다. 0.5도 아니고 0.75요. 지금 이런 얘기 합니다. 그 다음에 연말 가서는 한 3.5까지도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면 진짜 지옥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게 지금, 네, 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될것 같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이제 퀘스천이 뭐냐면, 연준이 이거를 실행하느냐? 연준이. 예. 아직까지 다, 뭐죠? 아가리 신공. 주둥아리만 나불나불 대고 있죠? 지금 3월 달에도 겨우 0.25 올렸어요. 그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를 핑계를 대고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 아무튼, 연준의 지금 행보가 어떻게 될까가 지금 가장 지금 저는 퀘스천입니다. 이게. 예. 여러분들도. 그래서 5월 달에 실제로 하는지, 예, 지금 주둥아리만 갖고 나불대는지, 네, 그거 잘좀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잘좀 보시고요. 자, WTI 유가입니다. 지금 6월 달 들어서 커다랗게, 자, 여기 엄청난 양봉이 지금 생기고 있죠. 그러면 지금 5월 달 물가 지표도 상당히 높게 나올 걸로 예상할 수가 있죠. 예. 간단하죠. 양봉이면 올랐으니까.
현재 106달러 상당히 높은 상태고요. 지금 여기 고점에 요거를 종가상으로 넘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을 보시면 자 제가 예상한 대로 여기 큰 양봉 이후에 다시 양봉 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16달러 도전하고 있습니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물가 인플레이션에 상당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자 호주 달러입니다. 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살짝 아래 그림자 달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EM 네 지금 내려가고 있고 코스피도 지금 횡보하고 있죠. 예 그래서 호주 달러의 방향과 그 다음에 각 지수의 방향은 거의 일치한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입니다. 지금 100은 일단 넘어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 이제 얘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잘 보셔야 되고 예 계속해서 100을 유지할지는 좀 지켜보자. 자 유로 어떻죠? 네 지금 여기 저점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상당히 약세죠. 유로 약세 달러 강세. 자 그러면 앞으로 유럽은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경제적으로 안 좋은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도 하고 금리 인하가 아니죠. 계속 유동성을 풀고 있죠.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어떤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경제에는 안 좋은 것만은 사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어떤 전문가 얘기는 일본이 일부러 그런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본이 예 타당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지금 일단 거품을 키워서 한방에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엔화가 약세가 되면 수출 경쟁력이 생겨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는 지나봐야 알죠. 거품이 어떻게 붕괴가 되는지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고 있는데 나름 나쁜 의견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얘네들이죠. 네, 중국 위안화가 지금 보시면 지금 지난달에 양봉이 생긴 다음에 이번 달에 지금 여기를 이제 넘기 시작했어요. 그죠? 주봉을 보셔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 중국 애들이 자 이런 식의 어떤 폭등 지금 잠재적으로 지금 달러하고는 엄청난 괴리가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원래 그전에는 같이 움직였었는데 그래서 중국발 금융위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올라가면 이렇게 아시겠죠? 이건 뭐죠? 중국에서의 자본 유출을 얘기합니다. 예, 좀 심상치가 않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을 잘 봐야 되는 이유가 중국과 옆에 섬나라 원숭이 애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도 엄청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종가상으로도 지금 상당히 네, 몇십 년 만에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주의 구간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도 잘 팔로우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물가하고 특히 신흥국들은 환율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네, 물가는 더 많이 올라가죠. 수입 물가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보고 계속 대비하시라 준비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준비해서 나쁠 건 없죠. 네, 그죠? 환율이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환율이 높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는 또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환율 무지하게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10년 네, 실질 금리입니다. 10년 기준인데 0.-0.06 거의 1에 이제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제가 이거 무슨 얘기 했죠? 마이너스일 때는 돈을 얼마든지 빌렸어요.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적으로 돌아서게 되면 이렇게 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주가 빠지게 돼 있어요. 네, 실질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년물 기준 기대 인플레이션 3.3이죠.
이걸 보고 연준이 금리 목표치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0년물도 보면 2.9, 3%도 가까이 됐어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10년물을 기준에서 봤을 때 실질 금리는 이제 플러스로 갈 것이고, 명목금리, 10년물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죠? 현재도 지금 1.23%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2.5 돌파하면, 자, 기술적으로도 다 말씀을 드렸죠. 돌파하면 이제 지역문이 슬슬 열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 3%, 2.5% 그 사이에 머물 걸로 생각했는데 더 올라가고 있어. 예. 상당히 중요하다. 왜? 할인율이라는 게 있고요. 네, 회사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회사채 금리도 정크본드. 네. 부실 회사의 금리가 급격하게 갑자기 올라가게 되면 그쪽에서 뭐가 생기죠? 버블 붕괴가 생길 수도 있다. 현재 생기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잘 보시는데, 아까 달러가 100이 넘었죠. 네. 그러면, 자, 달러하고, 좀 이따 이제 금 보여드리겠는데, 달러. 달러가 안전자산이죠. 그 다음에 금도 안전자산입니다. 최고의. 요두 놈. 두 놈이 올라가고 있어, 일단. 그러면 일단 이상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0년물 국채, 미국 국채도 상당한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 자, 그런데 지금 연준에서는 QT를 예고하고 있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QT는 뭐죠? 갖고 있는 채권을 시중에다 파는 겁니다. 팔면 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죠? MBS를 팔든, 뭐, 국채 10년물 얘를 팔든 간에 아무튼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얘가 3을 뭐 넘어서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지지지지 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더 이상 금리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이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10년물로. 이쪽으로. 뭘 생각해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 국채의 매수 세력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직은 아니에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채가 만약에 3% 넘고 어느 구간에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면, 아, 이제는 뭔가가 더큰 일이 지금 생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하고 금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그러면 안전자산 위주로 지금 다 이제 저기 돈이 몰리면, 예? 위험자산은요? 대표적인 게 뭐죠? 주식이죠, 주식. 주식. 예. 그 다음에 정크본드. 그죠? 정크본드. 이런 거. 아니면 뭐, 비트코인. BTC. 그죠?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완전히 다 폭락합니다. 예. 지금 아마 이 금융 쪽에 있는 세력들은 이거를 지금, 예, 뭔가를, 시점을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의 행보다. 네. 그래서 지금은 달러, 금, 국채 10년물. 요거 잘 보셔야 된다. 흐름을. 자, 그러면 앞으로는 여러분 보시기에도 요 3을 넘으면 좀 거시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좀 큰일 날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3을 넘는다는 얘기는, 자, 월봉에서 여기를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그죠? 엄청나죠? 예. 그러면 이 전고점, 여기가 언제냐면 2018년 여기 고점을 넘는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얼마나 팔아야 이게 올라가는 겁니까? 예. 그리고 지금 월봉에서 지금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내려오려면 시간 좀 걸려요.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금리는 그러면 계속 올라가고, 정신 없는 거죠. 예. 진짜 정신 없는 거죠. 예. 보십시오. 예. 물론 이제 캔들 패턴 생기긴 했는데, 아무튼, 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팩트를 말씀을 드렸고, 국채 10년물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할 시작이 된다면 그건 중대한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3개월물 보세요. 이제 반영하기, 확실히 반영을 하죠. 짱땡봉에 몇 프로? 어이구, 12%. 0.876. 네, 그 다음에, 자, 2년물 이러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5년물, 네, 얘도 좀 올라가고 있고, 자, 10년물 봤고, 자, 30년물 어때요? 30년물 더 많이 올라가네. 야, 참. 잘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금리차를 보면 얘도 자, 계속 올라가죠. 근데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한번 빠졌던 게. 근데 자, 10년물과 3개월물은 또 이렇게 있죠. 중요한 거, 얘가 이제 올라가면 네, 주식시장은 많이 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은 현재 2주 정도 하락했다가 지금 살짝 지금 멈춰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좀 파동상으로 하나 둘, 자 지금 3파가 진행되는 것 같고요. 제 목표가는 26,000 밑에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시고 지금 여기 파란색 선 차트가 누구라고요? 네, 나스닥 선물입니다. 똑같죠? 똑같습니다. 예. 내려오고 반등 주고 마찬가지 내려오고 반등 주고 내려오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위험 자산 쪽에 어느 때부터 그랬냐? 예. 작년 11월 달 때부터 그랬습니다. 예, 마찬가지죠. 얘도 그래서 나스닥하고 고점이 같다. 그래서 똑같이 움직인다. 결국엔 무슨 뜻이냐? 위험 자산 쪽에서 지금 돈이 무브하고 있다. 빠지고 있다. 어느 쪽으로? 안전 자산 쪽으로.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네, 안전 자산 쪽으로 쏠림 현상이 더 생기면 예,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폭락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치는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하나의 기준이 되니까 잠깐 좀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일목균형표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주봉에서. 자, 보십시오.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죠. 예, 기준선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전환선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항받고 있고 조만간 이탈할 것 같아요. 상당히 안 좋죠, 그림이? 네, 안 좋습니다. 일봉을 보셔도 네, 지금 여기 예. 자, 기준선 전환선 여기 있고요. 후행스팬 캔들 밑에 있습니다. 하락 추세 맞습니다. 확실하게.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코인 쪽에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만 이렇게 간간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우지수 지금 네, 더 이상 치고 못 가고 있고요. 이러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200일선 잘 보셔야 될것 같고 S&P 500 마찬가지죠. 4550을 돌파를 못하고 나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RSI 값46안 좋죠? 한번 풍덩 빠질 겁니다. 자, 풍덩 빠지면서 여기 저점을 깨는지 여부 중요하고 자, 나스닥 보겠습니다. 나스닥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설명드렸는데 여기 121선이고요. 여기 201선입니다. 예, 데드 크로스 나게 생겼어요. 났어요. 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15,152, 15,150선. 아이고, 났네요. 데드 크로스. 그러면 앞으로 이게 골든 크로스 생길 때까지는 예, 나스닥 적금 금지 하면 되겠죠? 예, 바로 그겁니다. 지금도 음봉 현재 생기고 있고. 별로죠? 예. 그래서 지금 대세 하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고점, 저점 20% 넘게 하락했고요. 그래서 파동을 보시면 일단 가장 중요한 데드 크로스 121과 201 데드 크로스. 자, 그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증명을 해드렸는데 여기 잠깐 좀 보실게요. 네. 이때가 뭐죠? 네, 여기 데드 크로스 이후에 어때요? 그냥 빠져버리죠? 이때가 리먼 사태. 자, 이렇게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파동, 자, 1파, 그 다음에 2파 완성까지 되고, 지금 3파 진행 중. 예. 그죠?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는 3,000. 여기, 13,000. 요 붕괴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하나, 둘, 자, 이렇게 되면, 네, 이게, 이 파동이 무섭다 그랬죠. 예, 무시무시한 파동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저는 나스닥 폭락하라고 기속고 고사 지내는 게 아니라, 예, 객관적인 파동 카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또 턴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확률이 있어요, 조금. 왜? 그동안에 엄청난 매수세가 있는데, 근데 불행하게도 11월 달부터는 기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흐름이 잘 좀 보시고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예상할 수 있는데 본장입니다. 똑같죠, 모습이?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위치, 여기 현재 여기 위치. 그죠? 예.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죠. 여기서 자, 이걸 보면 돼요. 예, 여기 내려왔다가 어떻게 돼요? 반등 여기까지 또 주네요. 요 파란 선까지. 네. 그러면 내려왔다가 줬다가 내려오는 시나리오 하나. 그 다음에 아니면 지금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그냥 내리꽂는 시나리오 하나. 그죠? 이때가 뭐라고요? 네, 리먼 사태. 네. 자, 흐름이 너무 똑같아. 예, 왜 그러냐면 생각해 봤더니 파동이, 예, 어차피 이게 5파동으로 내려오고 여기도 5파동으로 내려왔고. 그죠? 반등도 3파. 반등도 3파. 아, 똑같아요. 그래서 모양이. 네. 실제로.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가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그다음에 하나, 둘, 셋. 그죠? 예. 네. 여기 기간만 조금 길 뿐이지 모양은 똑같다. 왜? 얘가 A파, 얘가 B파, 지금 현재 요게 뭐죠? 내려오는 게 C파, 동. 예, 여기도 A파, 얘가 B파, 내려오는 게 뭐라고요? C파라고 할 수 있죠. 동입니다. C파 동. 예, 그래서, 예, 파동에,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지그재그 모양, 이거. 예, 이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반동 요 폭도 똑같고, 61.8%, 여기도 61.8%. 예. 자, 그래서 모양이 비슷하게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 앞으로 전개될 일은, 예, 요렇게 될지 아니면 바로 내리 꽂을지는 두고 봐야 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내리 꽂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 바로. 이 저점, 12,578, 붕괴될 것 같습니다. 잘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금은비고요. 드디어 이제 얘도 시작을 했습니다. A파, B파, 이제 C파 진행이 되고요. 자, 얘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예, 은값이 지금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한 40 정도 여기까지,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값은 무지하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잘 좀 보시고. 자, 그럼 얘는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거는 선물이고요. 얘는 금 현물입니다. 금 현물. 그래서 1980달러 정도 돼 있고요. 자, 우리는 금은 무조건 보험 차원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지금, 예,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이쪽으로, 예, 올라가고 있죠. 종가상으로 지금 넘었습니다. 네. 예, 조만간 이번 달에 한 2000달러 넘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볍게 넘을 것 같은데, 예, 잘 좀 보시고요. 그래서 보험 차원에서 금을 소량씩 조금씩 모아 두시고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도움 많이 되십니다. 그래서 은도 조금씩 모아 놓고요. 자, 은은 26달러 지금 돌파할 예정이 있습니다. 예, 거래량 들어오면서 지금 뭔가 매기가 일로 쏠리는 게 보이시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 자, 그 다음에 달러, 그 다음에 미 국채. 예. 요 세 가지가 움직임을 잘 보면, 자, 앞으로 오는, 네, 엄청난 위기의 감지? 예.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갑자기 얘네들이 이럴 리가 없거든. 왜 자꾸 이렇게 준동을 하지? 예. 네. 그죠? 예. 네. 그래서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가 있다. 그런 떡들이 많아요. 예. 네. 하락도 많이 했지만, 네. 그래서, 예, 앞으로의 금과 은의 동향, 달러, 그 다음에 국채를 잘 보시면 앞으로의 흐름이 정확하게 읽힌다. 안전자산 선호가 확실해질 때 증시는 꼬꾸라진다. 그런 지금 뉘앙스도 보여요. 네, 잘 좀 보시고. 그래서 국채 10년물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파악하시면서 시장을 읽으셔야 되겠다. 예, 그렇게, 예, 금과 은, 달러, 국채까지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예, 잘 좀 보시고 앞으로의, 예,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예, 충분히 인식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공부하시고 투자는 각자 알아서 책임지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고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배너 광고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